그런데 C와 D가 입을 맞춘 정황이 담긴 녹취가 있었습니다. 네, 선생님, 그게 있잖아. 사건인 게 뭔지 알아? 뭔데? 이랑 나 안 때렸잖아. 우리 넷째 두 명이 내가 때렸다고 말을 했대. 개소리야. 나도 얘기 안 했어. 너가 때린지 안 때린지 모르겠는데, 응, 안 때린 것 같다 이렇게 말했어. 잠시 뒤 C도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습니다. 그 영상을 돌려보낸 거야. 언니 빨리 때려 이래가지고 내가 뺨을 한두 대 때린 게 있거든. 어? 나 씨 됐어 지금. 그 영상 때문에. 뭐야 이게. 형사한테 전화 올 거거든도. 나 안 때렸다 해 무조건. 안 때렸다 해야지 당연히. 아니야. 그 붙어가지고 한 대. 아니 좀 스치듯이. 이 뭐예요? 경찰 조사 받으려 입을 맞추는 상황 아니에요? 분명히 자기가 때리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유도해요 계속. 근데 더 놀라운 건 마찬가지로 계속. 그래서 나도 안 때렸어라는 이야기를 묻어가는 전략인 거죠. 죄를 뒤집어 씌우면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고 상대적으로 덜 폭행을 했다 뿐이지 그냥 용서해도 될 정도로 그냥 정말로 그냥 방관했네라고 봐야 될 정도의 수위는 아니었던 걸로 보여져요. 바라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.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주길 바랐습니다. 저번주 토요일쯤에 축제를 했었는데 내가 있는 거에 막 물래피고 있으면 막 그냥 꼭치운 데 굽고 떠들고 경찰서에서 막 죄책감 있다 미안하다 막 이러지. 그러니까 앞에서 막 경찰 스타 나오고 보면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형이랑 같이 노래랑 똑같이 걔네 스토리에 담배 한 봉을 샀다 이거 자랑하면서 올리고 그랬어요. 사병과 하위틀지 미안하다. 잘못했다. 안 그러겠다. 이런 재판 판사님 앞에서는. 이런 얘기가 들려올 때마다 견딜 수가 없다고 합니다. 저 애기 아빠 뒤쪽으로 진짜 엉망 울었어요.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분해서. 그런 짓을 저지른 애들이 너무 또 행복하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버리잖아. 이걸 완전히. 누구 딱 눈감자? 제가 딱 사건 현장에 딱 그 상황이 있는 거죠. 그게 몇 번 반복되고 재미도. 늘 아픈 손가락이던 아들이었습니다. 애지중지 키워냈는데 한순간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. 이 고통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조금 더 빨리 재훈이에게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 정말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. 잘 먹고 잘 자고 지금까지 지냈던 것처럼 그렇게 지냈으면. 그러니까 지금 C와 D 여학생 부모님들은 자녀의 무죄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잖아요. 재훈 학생 부모님도요, 이 동영상을 공개할 때까지 고민을 참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가해 학생들이 서로 죄를 이렇게 떠넘기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요, 합당한 처벌과 진심 어린 뉘우침, 이게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.